일본은 1941년 말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고요. 동시에 서구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었던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죠? 대동아 공영권. 그래서 이 서구의 침략을 받는 이 아시아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잘 살아보세요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명분하에 이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을 했던 것이죠.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제 필리핀, 싱가포르, 그리고 네덜란드령 동인도까지 계속해서 침략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목표가 바로 버마였습니다. 버마. 당시 버마는요. 연합군의 굉장히 중요한 보급로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보급이라는 게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아시죠? 네. 알죠.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1등 공신이게요. 해전을 통해서 이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다 막아버린 거죠. 자, 일본은 아직 중일전쟁도 제대로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까지 전선이 길어지면서 이 연합군을 아시아에서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중일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보다 이 장제스의 국민당군이요, 일본군의 공격을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또 일본군 입장에서 야, 아무리 막 퍼부어도 잘 버텨. 근데 가만 보니까 뒤에 링거를 꽂고 있었던 거예요. 링거, 어떤 링거냐? 이 버마의 이 양곤을 통해서 중국 윈나성까지 보급 물자가 가면서 이 장제스는 계속해서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버마 로드는요, 장제스를 원조한다는 의미에서 원장 로드, 도울원 장제스 장, 그래서 원장 로드로 불릴 정도로 당시 굉장히 중요한 보급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목표로 1942년 1월 20일 밤에 일본군은 태국에서 국경을 넘어서 버마의 주요 도시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 8일에는 이 랑군을 점령하게 되고요. 3월 중순에는 이 버마 남부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5월 8일에는 미치나 지역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 입장에서는 이제 미치는 거죠. 자, 결국 연합군은 와해되면서 인도 그리고 중국의 남부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계속해서 중국의 서남부로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윈난성, 운남성이죠, 우리말로는. 거기에 텅춘과 숭산 일대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 결국 중국군을 고립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42년 6월 5일 태평양에서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져요. 여기서 일본군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력은 3,500명, 항공모함 4대, 그 위에 있던 비행기 300대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제는 제해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이 버마에 있었던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제 해상 보급로가 막혀버리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해상 보급로가 아닌 육로, 육상 보급로를 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철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42년 이제 9월에는요, 태국의 방콕에서 출발해서 양곤까지 가는, 당시 랑군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 공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이요, 굉장히 험준한 지역이에요, 사실은. 뭐 동남아시아 하면 이미지가 그냥 바닷가, 뭐 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도판과 아시아판이 충돌해서 만나는 히말라야의 주름이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쭉쭉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험준한 산맥을 뚫고 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철도 공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자기들이 했겠어요? 포로를 이용합니다. 포로. 그래서 6만 명의 포로가 아시아의 노동자, 20만 명의 노동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철도 공사에 끌려와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험준한 산맥 지역에서 어려운 공사를 하는데 무리하게 속도전을 강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철도의 별칭이 바로 죽음의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지역이 바로 뭐 이 근처에 있는 바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콰이강의 다리예요. 이 영화에서는 콰이강의 다리에 보면 네. 영국 공병대가 네. 그 다리를 건설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 배우들을 보면 아, 건장해요. 막 공사하고. 막. 근데 실제 당시 사진을 보면요. 뼈만 남아요. 처참한 상황에서 이 어려운 철도공사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보급을 둘러싼 제2차 세계대전의 비화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